1977년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에 의해 발사된 외우주 탐사선 보이저. 보이저 탐사선 안에는 혹시나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가 보이저를 발견했을 때 인류 문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가 담긴 LP 디스크가 실려 있는데요. 음반의 이름은 The Sounds of Earth, 통칭 골든 레코드라 불리는 이 황금빛 디스크에는 각종 언어로 녹음된 환영 인사와 지구의 자연물 소리,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27곡의 음악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클래식이라 부르는 유럽의 고전 음악이 총 8곡 들어있는데요. 골든 레코드의 트랙 번호 1번의 주인공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는 이 역사적인 음반에 무려 3곡이나 이름을 올리는 그야말로 음악의 아버지다운 위엄을 보여주는데요. 그중 첫 번째 작품인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는 브란덴부르크 슈베트의 공작에게 헌정된 6곡의 협주곡 세트입니다. 이 6곡 중 두 번째 곡인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2번의 1악장이 바로 골든 레코드의 1번 트랙으로 수록된 음악인데요. 콘체르토는 두 개의 대조적인 힘을 조화롭게 하나로 묶은 음악을 뜻합니다. 무반주 성악 음악이 성행했던 과거에는 성악과 기악이 함께 등장하는 음악을 콘체르토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콘체르토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협력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 골든 레코드의 첫 트랙이 콘체르토인 이유는 아마도 이 같은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바흐의 두 번째 수록곡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입니다. 바흐의 파르티타는 알라망드, 사라방드 등 유럽 각지의 춤곡들을 주제로 만든 연주용 춤곡 모음곡인데요. 그중 골든 레코드에는 론도 형식의 가보트라는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가보트는 프랑스의 춤곡으로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인기를 끌었던 음악이기도 한데요. 왈츠나 미뉴에트 같은 세 박자의 춤곡들과는 다르게 두 박자로 연주되는 경쾌한 리듬이 특징입니다. 또 론도는 반복되는 부분과 새로운 부분이 교차해서 등장하는 음악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바흐의 가보트는 반복되는 부분이 아주 중독성 강하기 때문에 외계인도 이 음악을 듣는다면 하루 종일 이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 것 같네요. 마지막 바흐의 수록곡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인데요. 총 두 권으로 이루어진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 가장 유명한 음악은 당연 1권의 1번이지만 흥미롭게도 골든 레코드에는 2권의 1번이 실려 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두고 바흐는 젊은 음악학도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 또 어느 정도 음악을 익힌 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음악을 발견한 외계인들은 도움을 받는 쪽일지 즐거움을 얻는 쪽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선곡입니다. 골든 레코드의 이름을 올린 또 한 명의 작곡가는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요. 11번 트랙에 수록된 그의 작품은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조수미 소프라노님의 노래로 익숙한 이 곡은 악명 높은 고음으로 유명한데요. 합창곡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프라노의 최고음은 라 정도이고, 소프라노 독창곡일 시에는 그보다 조금 높은 도 정도인 반면, 이 곡에 등장하는 최고음은 무려 이렇게나 높은 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극단적인 고음에 걸맞게 누군가를 죽여버리라고 지시하는 분노의 메시지가 담긴 독일어 가사를 갖고 있는데요. 외계인들이 혹시 독일어를 아는 건 아니겠지? 이번에 소개할 작곡가는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스트라빈스키는 클래식 현대 음악의 새 지평을 연 음악가로, 골든 레코드에는 그의 발레 음악인 봄의 제전이 실렸는데요. 봄의 제전은 초연 당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음악에 분노한 청중들로 극장 안이 아수라장이 돼 폭동의 상황까지 이르러 경찰까지 출동했던 뜨거운 문제작이었습니다. 원시시대의 종교 제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강렬한 불협화음과 혼란스러운 리듬, 그리고 생명의 어머니 대지의 힘이 느껴지는 폭발적인 에너지. 어쩌면 봄의 제전을 선곡한 데에는 지구의 거대한 생명력을 우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골든 레코드에 두 작품을 올린 마지막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작품은 교향곡 5번의 1악장인데요. 운명교향곡으로 유명한 이 곡은 고전음악 시대의 미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용과 형식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 있어 최고의 완성도를 지닌 작품입니다. 특히 단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동기를 확장하고 변형하고 전개시켜 하나의 거대한 음악을 만들어낸 베토벤의 치밀함이 돋보이는데요. 이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작곡에 몰두했을지 교향곡 5번을 통해 느껴지는 그의 열정이 인간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는 종족인지를 저 멀리 우주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베토벤의 두 번째 수록곡이자 골든 레코드의 마지막 27번째 트랙은 현악 사중주 13번의 5악장 카바티나입니다. 고전음악 시대의 주요 장르인 현악 사중주는 두 대의 바이올린과 한 대의 비올라 그리고 한 대의 첼로로 이루어진 앙상블인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알찬 구성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예술 혼을 불태웠던 편성이기도 합니다. 카바티나는 단순한 형태의 짧은 노래를 뜻하는데요. 베토벤의 카바티나는 기악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는 없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연상시키는 감미로운 선율이 특징입니다. 베토벤의 느린 악장을 처음 접하신다면 잠시 음악을 감상해보세요. 괴팍하기로 유명한 성격과는 달리 인류가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을 담당할 만한 감동적인 음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든 레코드의 관계자였다면 이 역사적인 음반의 마지막을 무슨 음악으로 장식하시겠나요?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눈치채셨나요? 아직 한 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찐 마지막으로 수록된 곡은 앤서니 홀먼이라는 작곡가의 요정의 원무라는 작품인데요. 이 곡은 유럽의 고전음악이라는 점에서 클래식 음악의 범주에 속해는 있지만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소개한 음악들과는 달리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서 선정된 걸로 추정돼 짤막하게 존재만 알립니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